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분합하고 그다음 데이트표, 그다음에 데이트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분합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관련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각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죠. 실제로는 이제 서버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바깥쪽에서 볼 때는 뭐 합계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룹별로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형태죠. 우선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것을 그 수행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정렬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그각 데이터들이 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정렬을 통해서 그 정렬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주고, 기준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등급 내에서 또 정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기초반끼리 우리가 정렬이 되었는데, 기초반 안에 있는 또 성명에서 오름차순으로도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딱 눌러주면 등급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등급 안에서 또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자, 역시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이 윤곽선이라는 부분에 가면 부분합이라는 것이 있죠. 우선 그룹할 항목을 등급으로 우리가 그룹할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그냥 눈으로 보아도 고급반끼리, 기초반끼리, 중급반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합계를 한번 구해보죠. 합계의 그 계산 항목은 이 네티즌 평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치니까 수치 데이터는 이렇게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된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돼서 표시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데이트 아래 요약 표시라는 것은 등급별로 그룹화되었고요. 그곳 아래에 요약된 값이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윤곽선이라는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왼쪽에 이렇게 윤곽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그룹 메뉴에 부분합이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반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요약값, 합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윤곽선은 펼치고 접고를 모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수 있고요. 자, 부분합은 역시 데이터에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을 또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기능도 뭐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 간단한 수식이죠. A1과 그다음 A2에 있는 어떤 값을 곱하는 그런 수식이고요. 뭐 현재는 셀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특정한 값을 변화시킬 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이제 데이터 표죠. 가장 비근한 예로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인데요. 1과 3을 곱해서 여기에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해서 값을 여기에 구해주고, 뭐, 마치 구구단 셈을 하듯이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는 이 결과가 구해지고 나서 그 일부분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일부분만 수정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 알아두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행이죠. 그 다음에 열이죠. 행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고요. 열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입니다. 자, 데이터 표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행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과 열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 교차하는 곳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표 기능에서 행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과 열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각각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곳에 구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데이터 표죠. 자, 그래서 교차하는 곳에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수식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면 A1과 A2의 곱을 여기에서 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식이 다 포함이 되도록 데이터표 범위를 지정해주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항상 수식이 다 포함이 되도록 지정해 줘야 돼요. 역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있죠?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되겠죠. 행 입력 셀이라는 것은 행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었습니다. 자, 행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A1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열 입력 셀은 열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죠. 여기서 A1과 A2의 곱이니까 A2를 지정해 주면 되죠.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이 수식의 이 값들이 각각 여기에 대입이 되어서 이렇게 대입이 되어서 교차하는 곳에 값을 구해 주게 되는 그런 원리죠. 자, 3과 5의 곱을 여기 구해 줍니다. 2와 5의 곱을 여기 구해 주죠. 교차하는 곳에 값을 구해 준다. 그것이 바로 바로 데이터 표의 원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표는 했고요. 데이터 통합입니다. 말 뜻 그대로 통합하는 거죠. 이때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를, 자,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를 통합해서 여기에 어떻게 뿌려준다. 하나의 표로 집계해서 뿌려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비슷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김태희의 국어 점수,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구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역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자, 지금 계속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보이죠? 자, 통합을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면 사용할 함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 각 개인별로 과목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구할 때는 이 참조라는 곳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1차 평가 점수 지정한 것이죠. 이것을 모든 참조 영역 쪽으로 추가해 줍니다. 됐죠?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의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죠. 자, 그 다음 2차 평가 점수 부분을 다시 범위 블록으로 설정하고요. 이것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럼 모든 참조 영역 쪽에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가 추가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 국어 김태희의 점수와 1차 평가 점수, 그 다음 2차 평가 점수의 국어 김태희 점수가 합산이 되어서 여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알 수는 있는데요. 이름과 과목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여기 사용할 레이블 쪽에 첫 행이죠.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은 이름표잖아요. 그것을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줘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이제 이름이란 부분은 뭐 입력을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어쨌거나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다입니다.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자, 내용들이죠. 자, 만약에 뭐 요런 순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도 역시 그 데이터 통합 기능에서 이 같은 이름표라면 그 항목 기준으로 자동으로 통합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도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고 꼭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